분데스리가 핀란드 프랑크푸르트 TBN 스포츠 먼저 입장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2002년생 파이터 프란시스코 프라도입니다. 네, 올해 나이가 20살이고요. 프로 데뷔는 무려 17살에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 경력 자체는 짧지가 않아요. 본인이 6살 때부터 훈련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프라도입니다. 5KO 승 6번의 서브미션 승리를 갖고 있는 프란시스코 프라도 선수입니다. UFC 데뷔전이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다시피 태권도 블랙벨트입니다. 자, 이어서 입장하고 있는 호주 출신의 94년생 제이미 머라키입니다. 이상할만큼 볼카노프스키와 접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요. 중소단체에서 이제 볼카노프스키와 경기를 해서 패배한 적도 있고요. 또 UFC 데뷔전은 볼카노프스키의 그 팀메이트인 브래드 리델을 상대로 또 패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볼카노프스키와 다른 중소단체에서 경기했을 때는 1라운드 만에 패배를 했었던 제이미 멀라키인데요. UFC 전적은 3승 3패. 최근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7번의 1라운드 승리를 갖고 있고 15번의 승리 가운데 13 피니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번이 KO다 보니까 또 굉장히 파워풀한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타격 능력의 강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수치죠. 2002년생 아르헨티나 국적을 갖고 있는 프란시스코 프라도의 UFC 데뷔전이고요. 15승 5패 28살 신장 182.8cm 리치가 무려 187.9cm의 호주 국적의 제이미 멀라키입니다. UFC 전적은 3승 3패.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신체 조건은 멀라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뭐 스탠딩에서 움직임만 보더라도 멀라키 이제 원거리 타기의 강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프라도 입장에선 저 거리를 뚫어야겠죠. 이제 프라도는 이제 뭐 훅 공격의 강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멀라키 저 앞선 잽과 스트레이트와 같은 직선 공격을 뚫어야 됩니다. 페이크 주고 헤드킥 하지만 로킥으로 맞받아치는 멀라키입니다. 바디샷. 지금 이제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머리. 계속 전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임 맞춰 태클 성공입니다. 원거리에서 공격만 위주로 보여주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던 멀라키였습니다. 이게 멀라키가 뭐 타격의 강점이 있긴 하지만은 테이크다운도 좋습니다. 뭐 15분당 테이크다운, 그러니까 한 경기당 테이크다운이 뭐 2.5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프라도가 전진 압박이 잘 먹히고 있는 타이밍이 지금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고 말았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좀 오랜 기간 컨트롤 당하면은 그전과 같은 압박을 유지하기는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엘보 공격.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멀라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바디와 안면을 연달아 두드렸고요. 잘 쫓아가고 있는 멀라키입니다. 엘보를 많이 활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커팅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발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프라도 파운딩! 백을 잡습니다. 제이미 멀라키.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1라운드 좀 주도권을 못 잡고 있고요. 다시 그라운드로 끌려가는 프라도입니다. 거의 다 올라탔어요. 하프간 컨트롤. 무리해서 마운트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뭐 압박을 강해놓고 자신감 있는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테이크다운의 빌미를 내주는 거니까요. 전과 같은 그런 힘 있는 공격들은 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위치를 보면서 계속 엘보 공격 쏟아내고 있는 제이미 멀라키입니다. 본인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주면서 수비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있는 제이미 멀라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멀라키의 그 타격을 보면은 좋았어요. 지금 킥다운을 속인 무기가 깔아주고 어떻게 좋았죠. 멀라키 유타 나왔습니다. 킥을 받았었던 프라도. 지금 프라도가 멀라키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해요. 네,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잽을 찔러 넣습니다. 헤드킥. 이러다가 갑자기 또 태클 들어갈 수 있는 제이미 멀라키입니다. 공격 이끌어내는 멀라키. 지금 멀라키 공격을 보면 힘을 실은 공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게 지금 계속해서 약올리고 있는 겁니다. 프라도가 멀라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 스텝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깥쪽 킥. 이게 프라도가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는 게 1라운드 때 호기롭게 다가섰다가 넘어지고 컨트롤 타임 그대로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이미 뒤쪽으로 빠져있었던 멀라키. 왼손 훅.
지금 멀라키는 역량 경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럴 때는 저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 그리고 다리 잡았습니다. 자, 서브미션으로도 승리가 꽤나 있는 프란시스코 프라도인데 싱글렉 테이크다운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멀라키는 훨씬 더 경기가 편합니다. 발 바꿔주면서 킥 바디의 왼손으로 카프킥이었는데요. 원원투 지금 뭐 타격 거리 싸움에서 지금 뭐 상대가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프라도가 예를 들어서 한 타이밍 자꾸 뛰어나오는 이제 싸움을 거는 게 몰락기 쪽에서는 좀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본인의 테이크다운에 지금 프라도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몰락기는 지금 프라도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지금 프라도 지금 바디 데미지 있어요 지금. 아, 잼 오히려 맞았습니다 프라도. 자, 안 그래도 지금 뭐 체력이 떨어진 프라도인데 바디 데미지까지 쌓였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도 종료됐습니다. 자, 승부수란 건 결국에는 이 정말 묵직한 펀치로 인해 뭔가 다운을 좀 빼서 내야 될 텐데 멀라키 영리하게 다가가 주질 않습니다. 이게 신인들을 평가할 때 뭐 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나 승승장구한 신인들이 과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그 신인을 또 평가하는 또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아, 태클 타이밍도 약간 겹쳤고요. 수비를 해냈었던 제이미 멀라키 타격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라운드로 데려가려 했었는데 그마저도 좀 꺾였고요. 킥 나오는 타이밍 오른손 카운터 시도했었던 프라도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프란시스코 프라도. 특히나 본인보다 타격거리가 긴 선수한테 타격거리 빼앗겼을 때 테이크다운을 실지도 않고. 오, 좋았죠. 왼손으로 너무 좋았어요. 프라도의 깨끗한 유효타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뭐 프라도가 중소 단체에서도 뭐 후기 강점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끌어내. 환상적인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지금도 보시면은 뭐 택다운 이전에 제이미 몰라키가 잽으로 페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프라도의 중심이나 가드가 바짝 올라간 상태에서 깔끔한 택다운이 들어갔습니다. 택다운 세 번째 성공시키는 제이미 몰라키. 남아있는 시간은 1분 20초입니다. 지금 이게 멀라키 택다운이 나온 딱 타이밍이 프란시스코 프라도가 딱 2판 4판 그냥 뭐 싸움 거의 딱 그 시간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결국 빠져나가질 못한 상태에서 체력은 계속 소진되고 이게 1라운드 때 경험했던 거거든요. 근데 3라운드 막판에 나오니까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저 상황 지금 프라도도 저 기무라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몸 돌렸어요. 자, 마지막 기회. 잡았어요. 30초입니다. 기회 잡아냈는데요. 자, 본인 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았었던 프란시스코 프라도인데 제이미 몰라키가 빠져나옵니다. 야, 저 방금 약간 제이미 몰라키가 좀 안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10초. 아퍼컷 시도 프란시스코 프라도. 후 같이 카운터였습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경기 종료됩니다. 제이미 몰라키 대 프란시스코 프라도의 경기 공식 판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decision. All three judges score this contest 30-27 for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Jamie Mullocky가 만장일치의 판정승을 가져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네, 세 명의 배심원 모두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다 몰라키한테 점수를 줬습니다. Congrats, Jamie. Yeah, I am happy. I'm happy that I kept my cool, man. Because I think the only times I got hit in that fight was when I got a little bit bored and just started like coming into the exchanges. Oi, Australia! Fucking oath! Let's go! The louder you cheer, the harder we go, I promise you. There's this lad that thinks he can't get knocked out because of where he's from. Yeah, Paddy Pimblett. Get in the cage with me and I'll put the attitude to the test. 요새 진짜 맛집이에요. 네.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but Scousers don't get knocked out. 지금 매 대회마다 핀블렛을 안 부르는 선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